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에서 제작되는 퀸비를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벌이 그려져 있고요. 네. 비트로닉스와 그죠. 정면으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풀톤 커스텀샵 퀸비는 앰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퍼즈 페달입니다. 뉴 올드스탁 군용 플라잉 소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3개로 구동되며 미세한 피킹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타 볼륨 노브 조정으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퍼즈에서 느낄 수 없는 풍부한 미드레인지를 자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벌! 벌이 날아다니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 퍼즈와 이런 퍼즈 계열과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비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이펙터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근간은 퍼즈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퍼즈인데 이 비트로닉스와 또 다른 퀸비입니다. 여왕벌이 나타났는데 이 퀸비, 저희도 버즈비지만 퀸비의 사운드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페달 전체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버즈,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트래블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토글, 저음역대를 조절한다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꺾을게요. 꺾어봐야죠. 퍼즈는 네, 일단은 네. 버브가 터져 나갈 듯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아, 일단 사운드 끝까지 들어보고 들어요. 이 정말로 뜨거운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와중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음이 막 뭉개지거나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듯한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퍼즈 사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듣자마자 햄피디님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머프 계열이랑 어떤 부분은 성향이 또 비슷하면서도 톤 캐릭터는 또 굉장히 다른 그죠, 그죠. 느낌의 페달이기 때문에 정말로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게 제일 마음에 네. 들고요. 여기서 제가 볼륨 컨트롤을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속이 꽉 찬 느낌의 퍼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어택 팍 줬을 때의 그 찌그러지는 거랑 끝날 때 이렇게 바스러지는 느낌으로 퍼짐을 구분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쫙 이어질 때는 정말로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또 연출되고 그러게요. 있어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퍼즈의 탄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기타 볼륨 컨트롤 해봤으니까 네? 퍼즈 드라이브 이제 네, 양을 마지막으로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조금씩 해보죠. 네. 오, 이거 매력적이네요. 엄청 매력적인데요? 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네. 가기 전까지 노브 조금씩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톡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드라이브를 낮춰볼게요.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를 이름을 퍼즈라고 지었을까? 그러니 퀸비는 퀸비 퍼즈는 아닙니다. 이름은 퍼즈는 아니지만 이 살풍 설명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게르마늄을 기반으로 한 퍼즈라고 소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노브를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기타의 볼륨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연주자가 뉘앙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드라이브 사운드부터 이 부트 드라이브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퍼즈 사운드까지 다 연출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이거는 뭐랬어요. 그 저는 뭐 제가 펄인이지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좀 새로운 류의 퍼즈가 아닌가 싶어서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역시 풀톤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퀸비 처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소리 정말 좋지 않냐? 그래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안 했으면 어쨌을까?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풀톤 퀸비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진정한 여왕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완성돼 있는 네. 퍼즈인 것 같고요. 퍼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궁금한 퍼즐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퍼즐의 종류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세상에 나온 지 또 뭐 어느 정도는 됐을 텐데. 근데 그렇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퍼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한주평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왕벌이라 불릴만하다. 실제로 이제 여왕벌의 생애 자체는 참 이렇게 비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징적인 거죠. 그죠. 이 정말로 이제 여왕벌. 여왕벌의 느낌을 정말로 사운드로 잘 표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내내 드는 시간이었고요. 외관도 그렇고
정말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퍼즈 아니면 정말로 양질의 드라이브, 나는 정말 좀 남들과는 다른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한다 하셨던 분이라면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와 퀸비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